어젯밤 20시경 서해우도 인근 해상에 벌어진 교전에서 부상당했던 은창수 안기 부장의 아들이 끝내 전사했습니다. 애초에 전사자가 김성훈 해병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종 확인 결과 현직 안기 부장의 아들인 은영우 해병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은영우 해병을 죽인 북객 간첩단의 수계 임수호가 현재 호수여대 기숙사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USB 백이진 기자였습니다.